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바로 갱년기 호르몬입니다.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는 여성 호르몬이죠.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. 30대 여성의 고지혈증 유병률이 19.1%, 하지만 50대 이상에는 28.5%, 그리고 60대에서는 40.6%로 그 증가 속도가 급격합니다. 이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면서 콜레스테롤이 쉽게 쌓이는 체질로 바뀌기 때문인데요. 그 갱년기가 오는 호르몬의 변화가 오는 중년 여성들은 특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. 더 늦게. 사실 갱년기가 오면 사실 모든 병을 다 가지고 온다고, 한꺼번에 다 가지고 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콜레스테롤까지 같이 오니까. 아, 저보고 얘기하지 마세요. 저보고.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더 위험한 거죠. 아. 예.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? 뭐가 어때요? 혈압 모르게 하지 마세요. 먹을 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? 진짜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중년이에요.